The infinite potential that has finally exploded. Polish Pride, Ago Esports, Elazer. The Lord of Circuit. Seeking GSL versus the world's second consecutive title. The Overmind of Zerg. Ence Esports, Serum. ...2019 GSL versus the World Grand Finals. Elazer versus Serum.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1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1차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Elazer 선수입니다. Ago Esports, Elazer. 상대는 빨간색 저그 전세계 최강의 선수 세라. Ence Esports, Serum. 지금도 보면 어사르 선수의 저특기 나옵니다. 이게 저그 대 저그에서 공격형, 이게 올인형이 아니라 운영은 운영인데 할 건 다 하면서 땅굴을 계속 뚫어주면서 상대 빈틈을 만드는 공격형 땅굴 빌딩은 네. 세라 선수가 처음으로 한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저그들이 따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레저 선수가 준비하고 있었던 드랍 빌딩은 저것도 원래 세라 선수가 자주 썼던 패턴인데 양 선수가 약간 엇갈린 그런 판단을 보여준 거죠. 네. 자 지금 뚫으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라 여기서 이제 잘 따라다녀야 됩니다. 병력이 잠깐 많았다고 할지라도 네, 위에서 내려서 오. 아케이드까지 오! 뮬레이저! 이거 오, 아케이드! 이거 옛날에 그 오리 아 그 베타 시절 때 저그대저그에서 네. 잠복바퀴 컨트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마이크로 컨트롤 일레이저가 보여주는데요? 추가 변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쵸, 결국에 일레이저 선수가 막기만 한다면 일벌레를 많이 미리 배불려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땅굴 빌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거죠. 움직임. 아 여기 뚫었어요. 네. 여기 뚫었어요. 세라는 약간 불리할지라도 움직임으로 상대를 제압할 네. 수 있다 보니까 이 움직임에 일일 선수가 밀려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제 일벌레가 지금 여덟 기 상했고 자 들어오면서 여기 손해 보고 또 들어오는 이런 거 따라가도 돌리는 거. 야, 이게 와 태워주는 컨트롤로 일일자가 정말 잘 싸운 거 맞는데 아이고 진지 세라 선수 다운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자 상대는 그렇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제가 세라 선수의 동종점 플레이를 정말 여러 경기를 보면서 그중에 가장 으뜸이다. 2차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2차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폴란드의 Elazer 선수. Ago Esports, Elazer. 예, 맞서는 빨간색 저그 핀란드의 세랄. Ence Esports, Serum. 번식지가 너무 빠른데요? 이건 백 걸려요? 진짜 빨라요. 그렇죠. 결국에 세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를 맞춰가는 데 있어요. 맞춰가는 데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상대 빌드를 이미 본 순간 세랄 선수는 이미 머릿속에서 견적이 다 나오고 네. 있는 거죠. 네. 저거도 저거에서 여왕링 땅굴? 야 이걸? 자 상대가 지금 풀로 배를 불리면 시작하는 거지 보고 난 이후에 견적을 냈어요. 와. 대처가 좀 가능합니까? 저울링 계속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저그대저그에서 여왕을 많이 안 눌러요. 그러면 공격을 가기 위해서 여왕을 계속 찍어줬던 세라 선수가 당연히 수혈을 허용한 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네. 있죠. 하드 카운터. 지금 병력 둘입니다. 네, 자 이 병력을 지금 계속 뚫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업그레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네.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손해가 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위에서 또 뚫죠. 그렇죠. 이게 세랄의 피지컬이라면 계속해서 땅굴망이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될 텐데 그렇죠. 이래서 진짜 생각하는 저그 맞춰나가는 저그가 위대한 저그 세랄이네요. 이 정도면 이건
세랄 선수는 거의 적의 창조자 수준입니다. 네. 세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폴란드 일레이저 선수. Ego Esports, Elaser. 이에 맞서는 빨간색 적의 핀란드 세랄. Ents Esports, Serral. 자, 저울링으로 들어가서 흔들어주고 있는데 뒤에 맹독충까지 옵니다. 먼저 찔러 이번에 세랄이. 그렇죠. 그래도 일레이저 선수가 막기만 한다면은 일벌레를 조금이라도 오. 더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들어. 세이나 막아주고. 네. 이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저울링 맹독충 싸움이 어지간하면 경기가 끝나진 않아요. 네. 여기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느냐 컨트롤 싸움인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일레이저 선수는 여기 이 공격을 막기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한 가지 놓쳤어요. 세라 선수는 조금씩이라도 태클을 올려버렸는데 일레이저 선수는 막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당장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건 뭐 번식지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세라 선수가 지금 바퀴장이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일레이저 선수가 한번 쥐어짜내서 공격을 간다면은 세라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네. 네. 바퀴 생산 들어오고 있어요. 꾸준히 찍고 있습니다. 일레이저. 세라 선수 지금 일벌레를 미리 확보 잘 해둬서. 그렇죠. 땅굴이 하죠. 이거는 일레이저 선수가 한 번 뚫어서 끝내야지 이게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외곽 쪽에 먼저 뚫고 여기 병력이 모두 오게 만든 다음에 본진에 이제 그 다음에 뚫어주면 네. 그럼 일레이저 선수에게도 기회 옵니다. 탈을 먼저 뽑았습니다. 사무지 걸어주고 있거든요. 초면적에 내려오고요. 병력 정말 많아요 일레이저. 네. 이거 읽었어요. 이 경기에 승패 지금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결정질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땅굴까지 뚫으면서 양방향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땅굴을 언덕 위에 떨어지면 네. 계속해서 일벌레도 많이 잡았겠다. 물량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시간을 필요했습니다. 몰아붙여야 돼요. 네, 물량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그렇죠. 이럴 때 계속해서 바퀴를 소환시켜서 이제 일레이저 갈 수 있다라는 거 보여줬어요. 타이밍 잡으니까 네. 일레이저 충분히 승리 따낼 수 있거든요. 좋았어요. 2대 0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세랄 선수 입장에서는 한번 과감하게 극초반 한번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할 만했었는데 일레이저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컨트롤 실수 없이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경기 좀 있긴 했습니다.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네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폴란드의 일레이저 선수. Ego Esports, Elaser. 빨간색 저그 진영, 핀란드의 세랄. Ents Esports, Serral. 자,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흔들 준비 서로. 반응 싸움. 자, 두 개 내려서 지금 싸움이거든요. 여기는 바퀴. 세랄 바퀴. 맹독충의 순간 화력도 오! 7킬. 대신에 이제 바퀴는 시간에 걸리긴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킬수를 또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제 유지력이 좀 있거든요. 아, 킬. 오! 야, 하나? 야, 뭉치기만 해도 원샷 킬! 4바퀴가 아니라 3바퀴 1맹독충. 지금 잡아주고 있고 지금 14기. 지금 당장 싸운다면 힐번합니다. 일레이저는 약간 기다려야 돼요. 자, 들어가서 지금 싸우는데요. 공격이 네. 먼저 됐어요. 먼저 들어가서 자 이득을 보면서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랄. 좀 약간 느끼한 것 같아요. 공격이 지금 되지 않았다는 네. 걸.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일레이저 선수고 지금 공격은 맞췄거든요. 자, 돌리는 병력 있네요. 네, 병력 돌립니다. 일레이저 선수는 일단 뭐 양 선수가 거의 생각이 비슷하긴 해요. 타이밍 차이일 뿐인데 지금 가시족 다수도 어차피 쓸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네. 일벌레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세라 선수도. 그렇죠. 결국에 나눠서? 저 바퀴를 버려주면서 히드레레스크와 가시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벌레 타격은 세라 선수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와, 그리고 저거 잡혔어요? 저거 길막 아닌가요? 바퀴 속을도 은근히. 그렇게 해서 더 상대가 소수 바퀴를 더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플레이. 네. 불차팔톡 업이 된 가시죠 활용. 여기에 이제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오, 들어오는 거 지금 끊어먹나요? 저들 쪽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병력 많아요, 많아요? 쭉 쫓아가면 한 10억장까지 그대로 파괴할 수 있죠? 네, 지금 쫓아가면서 병력 숫자가 좀 부족한데. 그리고 가시죽을 준비할 만한 여유를 상대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네, 뒤잡혔습니다. 가시족이 한 번 정도는 활용이 될 만하거든요. 네. 물론 그 시간은 짧습니다. 철모사가 등장하면 어차피 납치 의미가 없죠. 네. 그렇죠. 결국에 가시지옥 타이밍이 세랄 선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용해서 이레저 선수는 한번 타이밍을 잡아봐도 충분히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이병력 지금 가시지옥까지 있거든요. 싸움 펼쳐지고 있고 입구 쪽에서 두 군데서 싸움. 네. 그러면서 이레저 선수 또 한 가지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은 건 지금 자신의 본진 근처에 세랄 선수의 대군주가 떠 있어요. 언제라도 또 가시지옥 땅굴을 또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 양 선수 신경 써줘야 됩니다. 지금 확장 쪽으로 와서 여기를 밀어내고 있네요. 근데 이레이저 선수의 피지컬이 세랄 선수에게 아직까지 전혀 밀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다 보니까 같이 쪽수를 또 적극적으로 배치해 주고 좋고요. 자, 3호사까지 동원해서 자이병이 상대해 주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12쪽 확장. 같이 쭉. 이러면 좁은 길목이기 때문에 세라 선수도 3호사 활용하지 않고 뚫는 거 위험하죠. 네, 와, 끌어와서 앞으로 정리해 주고요. 이러면 저도 깎아요. 일레저 선수도 3호사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3호사 싸움. 3호사 들어와서 서로 바꿔주게. 오, 근데 지금 일레저 선수 쪽이 좀 더 3호사 확보가 네. 네. 필요하죠? 8대 3. 이 정도면 내고 이득 보는 사람 하는데요. 탈모사를 다 잡아먹고도 세라 선수는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가시쪽까지 네. 추가로 더 사냥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 견제 쪽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 부하장 밀려요. 깨져요. 저기에서 수락이 오는데 여기도 진짜 깨겠네요. 피지컬로 계속 흔드는 거죠. 오, 한번. 근데 저거 드랍이 가능한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네. 내기본의 선덱인데 여기는 히드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언덕 위쪽에 좀 병력 배치가 좀 되어 있고 가시 쪽도 있습니다. 오이고 하나가 오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해요. 네. 그래서 옆구리 씨는 일레저 선수도 똑같이 해줘야 돼요. 막 드랍 네. 딱딱을 뚫고 네 잡아주면서 여기도 부하장에서 피가 차차 흐르고 있고요. 가시 쪽 수에서도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에워사스 이 병력 그나마 호위 공격. 그래서 양으로 그렇죠. 호위 공격. 물량으로. 그리고 살모사 싸움은 천천히 싸워야 좋은 거고 기습이 이루어졌을 때 살모사가 많은 쪽이 오히려 불리해요. 그냥 순수하게 교전 병력에서 부족하니까요. 네. 자, 밀고 지금 들어오는 자, 돌파 작전 펼치나요? 와. 네. 저 위로 들어오는 이런 견제가 진짜 날카롭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시 확장을 견제하면서 그 중간 지역에다가 부하장을 펼잖아요. 이건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일레저 선수 입장에서 이걸 응징해야 돼요. 결국 한시 확장 타격을 받더라도 지킬 수만 있다면 어쨌거나 하나의 확장 더 많거든요. 네, 하나 지금 여기는 깼고 와, 이 빼먹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거 안 돼요. 살모사 살려야 됩니다. 다시 지역은 먼저 자리 잡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죠. 네. 와, 근데 정말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서 후반 많이 해본 세랄 선수의 저런 번식력을 보세요. 지금 모든 맵에 멀티가 네. 다 펴지고 있고 그렇죠. 네. 반면에 이레저 선수는 멀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가면 갈수록 강해진다니까 집중력이 더 좋아져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렇죠. 네. 이 선수가 네. 무서운 거는 정말 후반에를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 보시면 지금 세랄 선수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지금 가스가 굉장히 납치! 와, 지금 바꿔준 사람이거든요. 네, 여기서. 그래서 흑구름 써주면 또 살모사의 생존율을 올릴 수 있죠. 네. 살모사지 5대5. 그리고 일레저 선수는 가스가 부족하니까 광물, 그렇죠. 일벌레 더 찍어서 네. 촉수로 수비하고 확장 돌리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병력이 40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겁니다. 50,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확장 길이. 저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데요. 끌어오고 잡아주고. 일레저 가스 없어서 지금 대위기입니다. 네. 자, 빨리 여기를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거 가스 없다고 저글링 눌러줄 만한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글링을 눌러주기에는 업그레이드 또한 좋지가 않고 지금 저 조합을 깨줄 수가 없어요. 네, 여기도 깨져요. 이렇게 되면요. 드디어 세라 선수가 압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래서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으로 갔을 때 일리 선수가 참 잘해오긴 했지만 네. 그 작은 차이, 가스의 소중함 이걸 알고 있었던 세라 선수가 결국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승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판을 평정한 만큼 후반만큼은 굉장히 독보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밀고 내려오는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병력이 네. 없어요. 그리고 병력의 차이가 꽤 나요. 게다가 좁은 길목에 흑구로 한 번씩 돌리면 네. 일레저 선수의 다수의 병력은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잠식돼가고 있습니다. 확장기도 더 밀려서는 안 되거든요. 살모사 싸움에서 잘 당겼어요. 이번에 네. 일레저 선수의 희망은 살모사예요. 다시 지역이 있고 인구수 격차 좀 좁힐 수 있나요? 그래도 이제 가스를 충분히 모은 세라 선수가 조합에서 네. 여전히 앞서고 있죠. 치즈 세라 장기전에 왜 강력한지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네, 일레저 선수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그 동족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풀어주면서 후반까지 잘 끌고 가긴 했으나 비슷해 보였던 그런 그 양 선수의 후반 운영 능력에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5세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5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폴란드 일레저 선수예요. Ego Esports, Elaser. 빨간색 저그진영 핀란드 세라. Ents Esports, Serum. 이제 여기서 선택인데
상대가 맹독충을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안마당 부화상을 버릴 거냐 말 거냐를 또 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맹독충을 추가로 더 준비하는 그런 극단적인 올인은 또 아니다 보니까 나와서 좀 두드리고 있어요. 컨트롤 싸움. 네, 일꾼 좀 보내죠. 네. 맹독충 로시까지 병행됐으면 이게 위험한 거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벌레만 광물 찍어주면서 위치 잘 찍어야 돼요. 네. 네. 컨트롤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오히려 일본을 잡아먹혀요. 일본 하나에 추가로 두 개 더 왔어요. 저 이레이저 선수가 곧 저글링이 나올 텐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뒤로 하나 일꾼 저 집요하게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글링 좀 남았고 아직 깨지 못했습니다. 일벌레 네 개 끊어주고 뒤로 좀 빠져요. 이 정도면 가스 수급 따고 있겠다. 딱 아슬아슬하게 잘 막았습니다. 저 여기서 저글링이 추가로 나오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 이레이저 선수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 봤거든요. 이제 맹독충 기지를 얼른 지어야죠. 근데 여기서 만약 트리플을 세라 선수가 견제할 수 있다면 그럼 이러면 조금 따라오게 된 거예요. 네. 두드리고 있어요 여기. 여왕 도기에다가 바퀴톡을 뒤에 저울링 오는 거 좀 싸워주고. 그렇죠. 결국에 지금 정말 한방 대규모 전투를 했을 때는 이레이저 선수의 힘이 조금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라 선수의 트리플 베이스 옆쪽에 있는 네. 바위를 깨주면서 포지션을 잡고 러쉬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들어옵니다. 제인구즈 공격 편력 수차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좁은 길목의 싸움을 일단 일레이저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빠릅니다. 공협. 자, 공협 지금 완료가 됐고 수도 많고 업이 빠르면 이 공격으로 경기 좀 잡아와야죠. 네, 이런 공격 잡아야 되고. 됩니다. 일레이저 들어와서 여기서 개매충. 네. 그렇죠. 결국에 저 트리플 지역이 조금 더 싸우기 이레이저 선수 입장에서 편하기 때문에 이쪽을 네. 공략하는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렇죠. 업그레이드에서 앞서 나오고 있거든요. 바퀴 열기 차이. 네, 들어와서 이번에 열기 차이. 일레이저 완벽한 포메이션. 그렇죠. 더 배불릴 때 밀어서 잡아먹으면 와 일레이저. 상대가 운영의 점점을 지제. 세라의 병력을 지워버렸어. 야, 역시 일레이저 선수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라 선수가 가끔씩 극단적인 공격 필드를 꺼내들 때가 있는데 이때가 기회라는 점. 결승전 6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승전 6사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폴란드의 일레이저. EGO Esports, Elaser. 빨간색 저그 핀란드 세랄. ENCE Esports, Cero. 들어와서 좀 선택 중인 거 봤죠? 그래서 손을 보게 되면 물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맹독충 독이 더 왔고요. 딱 정직한 교환을 해야 돼요. 네. 5대5. 손에 안 보는 싸움. 바퀴로 흔들면서 몰래 미탈. 속은 처음부터 대놓고 땅굴 바퀴. 오! 이래서 또 균형 빠져나가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섯 개 여기 하나 좀 들어가서 보는데 네. 여기는 여왕이 정리하고 그리고 포즈 축수를 미리 일레이저 선수는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빈틈이 생긴 걸 네, 이용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막았죠, 일레이저 선수도? 네. 오, 잘 막는데요, 서로. 저 내리는 오! 시선 돌리고! 야! 야, 시선 돌리기 성공! 열기 이거 전화에 세라리 당했어요! 네, 자 이경 맞았습니다. 이러면 일레이저 네! 분위기 반전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세라 선수도 막견제를 또 같이 시도하고 있었던 시점이라 이게 묘하게 맞물리면서 세라 선수가 놓쳤어요. 들어갔으면 6개, 그래도 좀 끊어주네, 7개. 네. 그리고 이거 더 당하기 싫으면 일레이저 선수도 본진 쪽에 퍼즐 축수 하나 더 지워주면 또 괜찮아요. 아니면 이 퍼즐 축수를 오른쪽 외곽에 붙여서 상대 대군주가 격하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 저 바퀴들을 소모를 시켜줘서 히드라 리스크로 변경을 해줘야 이레이저 선수 입장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이 바퀴와 개멸충들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상대와 소모시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 위에 내려옵니다. 병력쌤 일레이저 선수 잘하거든요. 일레이저 방금 유인한 것도 좋았는데 근데 좁은 길목! 네, 좁은 길목에서 담전! 근데 개멸충이 좀 많긴 해요, 일레이저 선수도. 네. 근데 다만 가시적으로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너무 무리해서는 또 안 돼요. 네, 세라 선수는 바퀴를 휘지 않고 계속 찍어줄 수 있어서 재미봤다 싶으면 그대로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네, 27개씩 남았고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고 체제를 바꿔야 돼요, 일레이저 선수는. 네, 그러면서 들어와서 자 견제라는 공격까지도 감행하고 있는 세라리예요. 게다가 이 견제를 통해서 상대가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세라 선수는 쫓아가야 됩니다. 네. 풍구수, 이거 일부러 치는 올리기입니다. 가시적으로 상대가 상당히 더 빨라요.
그 다수의 잠복바퀴가 흔들 수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의 가시지옥 눌러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입병력 여기 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왕 터지고 흔들지 못하면 세라 선수는 위험해요. 네. 지금 가시지옥 블락 너무 좋거든요. 이거 지금 두 군데 데미지 들어가요. 이 흔들기. 자, 그러면서 병력 받고 셋이죠. 아직까지는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시 일리샤 선수가 바퀴를 찍게 만들었죠. 원래는 히자를 네. 눌러줘야 되는데. 오, 담즙. 저 데미지 들어갔어요. 그래도 병력 숫자 세라니 많거든요. 네, 방업도 한 단계 다 쏘고 있고. 몰아넣고. 저 일레이저 체제를 바꿀 수가 없겠는데요, 이러면. 네, 이병력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위에 때리고 있고. 지금 이 세라 선수의 멀티태스킹이 세라의 멀티태스킹. 우승합니까? 야, 저거의 창조주를 할 수 있는 그 세라의 네, 완벽한 운영. 저 너무 들어왔어? 잘하네요. 네. 너무 완벽하다는 얘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네. 불리했던 경기예요, 이거. 꾸준하게 잠복밖에 흔들다가 네. 상대가 체제 전환을 한다는 걸 느끼자마자 승부수를 그렇죠. 던졌고 그 승부수가 먹혔습니다. 네,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확장님 박살 내고 인구수 격차가요 지금 60 이상 벌어졌어요. 네, 확장이 하나 더 적더라도 인구수 200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네. 버티면서 가시지옥과 살모사의 힘으로 버티다 보면 상대가 한번 무리를 했을 때 그걸 잡아먹고 네.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자 상대님 무리방 어떻게든 실수를 지금 아 근데 이럴 때 셋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완벽한 싸움 한번 하면 그 싸움을 이겼을 때 상대의 누적 자원은 결국 병력으로 한 번 더 바뀌고 원점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네. 확장한 중 하나는 깨고 네 들어왔습니까? 이런 거 잘 대화다쳐야죠. 자 뒤에서 같이 지옥 있어요. 자 살모사는 준비 잘 됐어요. 일레이저도 네 기름이 물러서면서 있어요. 자 일레이저 뒤쪽 살모사님 배치가 돼 있고 아 근데 여기서 비슷하게 싸워도 안 돼요. 상대는 누적 자원 세라 선수는 누적 자원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200병력 금방 채웁니다. 그렇지 6시가 지금 9시가 돌아가거든요. 아 여기 밀리면 희망이 사라지죠. 게다가 가시지옥 두 개가 있어서 막기 위해선 좀 많이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오, 완벽한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는 세랄. 자 빈틈 없습니다. 상대를 어떻게 굶겨야 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일벌레가 많은 세랄 선수는 5시 부하장을 돌릴 수만 있으면 더 압도적인 자원을 또 쌓을 수 있어요. 네. 네. 일벌레가 많고요. 일벌레가 적을 땐 부하장 하나 더 가져가는 게 위험해요. 오히려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벌레가 이렇게 많으면 부하장 하나 돌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무조건 이익인 상황이죠. 네, 지금 6천에 4천까지 자원이 지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소모전만 해도 이득이에요. 네. 소모전 자체도 세라리 훨씬 앞서고 있어요. 훨씬 낫죠. 있어요. 이득이죠. 소모전만 해줘도 소모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세라 선수 혼자 이득. 지제 더 월드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최강이라 할 수 있는 이 세라 선수를 위협한 일레이저 선수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세라 선수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더 월드 챔피언이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세라! 최고의 경기력, 완벽한 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